할렐루야. 10월 9일 수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고귀하고 귀한 날입니다. 8.15 광복절이 유월절이라면 한글날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듯이 참으로 영광된 날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십계명을 중심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하듯이 우리는 한글을 중심에서 민족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훈민정음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백성들이 더 이상 미천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한문을 사용하는 사대부들에게 속지 말라고 명예와 권력이 있는 자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들에게 더 이상 노예가 되지 말고 속지 말라고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이 한글을 만드신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수많은 언어가 있을진데 이 대한민국에 한글이라는 언어를 주셨다. 훈민정음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1443년에 완성을 하였습니다. 이 연도는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1443년. 그리고 3년 뒤 1446년에 한때두때 반때를 거쳐서 반포하였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중국이 난리가 났겠지요. 자신의 언어를 써야 하는데 그래야 속국으로 삼을 수가 있는데 말은 다를지라도 언어만큼은 잡아내야 하는데 잡아야 하는데 언어가 다르면 사상이 달라집니다. 사상이 달라지면 모든 문화가 달라집니다. 경제, 정치, 군사력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어떠미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았을까? 당시 훈민정음이 이 한글이 한문보다 그리고 일본의 말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았을까? 그리고 영어가 들어왔을 때 영어가 영어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았을까? 과학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아주 뛰어난 언어, 아름다운 언어라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 거예요. 그죠? 왜 내가 못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약소국가고 늘 침략을 당하고 강자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되니까 비굴한 삶을 살아야 하니까 늘 약탈을 당해야 되고 굴욕적인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우수한 한글이 대단한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언어는 훈민정음이다. 한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둔하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대부 우리 조상들은 한글을 중심 삼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곳곳에
한문의 간판, 학교의 정문에 학교 이름이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었는데 옛날에는 되어 있습니다.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는 온 세상이 정말 한글 간판이 많았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예,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아주 아주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빨리 벗어나야지요. 주객은 바뀌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한문도 물론 위대하지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일어도 마찬가지고, 다 위대하지요. 인정해 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으뜸은 한글이라는 것입니다. 한글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 한글을 깨운 사건이 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한문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었을 때 환골탈태를 합니다. 날개를 달아버립니다. 부활해버립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문은 배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글은 반나절 만에 배운다 하지 않습니까? 한글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와,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뛰어난 언어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바로 한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한글이 왜 뛰어나겠습니까? 쉬우니까.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말씀이 있을진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바로 그럽니다. 진리는 아주 쉽습니다. 진리를 들으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노예가 아니라, 종의 삶이 아니라, 구속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초월합니다. 언제 죽더라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죽더라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여러분 진리이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지혜가 있을진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최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최고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늘의 지혜를 받고 싶어. 나는 하늘의 지혜를 받고 싶어. 딱 하나만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 한글을 맞이해서, 한글날을 맞이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네, 요 근래 여러분이 받은 응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강한 메시지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 기억을 더듬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평소 강한 응답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사수해야 됩니다. 고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전방에 딱 내세우고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언어가 한글이잖아요. 네? 한글을 중심 삼고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처럼 그 응답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세례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중심 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옥에서 목 잘려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 말씀 주간에 한글날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세종 할아버지, 세종대왕 할아버지 꼭 천국에 가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기도하셔서 이 시대 이 땅을 향한 섭리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을 탄생하기까지 몸부림치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글이 이 땅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귀하게 고귀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 시대 너무나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자유로워가지고 방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저희들 진리를 중심하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고 목숨 걸며 정말 다짐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한글날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한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한글을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